지난 2일 소라면 사무소에서 새마을 부녀회원 등 10개 마을복지봉사단 5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라면 새마을 부녀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10개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이 참여하여 열무김치 100박스 담그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열무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문계남 소라면 새마을 부녀회 회장은 해마다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지만 금년에는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봉사단이 함께 참여 주셔서 더 많은 열무김치를 담글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진 협의체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마을복지봉사단원과 후원해 주신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을복지봉사단과 힘을 합쳐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순석 소라면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 부녀회 등 마을복지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소라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합 모금 활동을 통해 4,400여만 원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지원 5개 사업,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 운영 5개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